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후성을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24일 오후 1시 1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9337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후성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소를 기반으로 한 가전가스와 냉매가스, 반도체용 특수가스, 2차전지 재료, 그다음에 자동차용 냉매가스 생산 업체인데요. 리튬 2차전지용 전해질 소재인 LiPF6 및 반도체형 특수가스 C4F6 제조사업 등을 영위 중입니다. 냉매가스의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벽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불화수소 국산화 때문에 급등을 했던 적 있는 종목이죠.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축소된 면이 없잖아 있지만 2차 전지와 전기차 테마에 편승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일본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기업의 불화수소를 이용할 것이고 기술력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후성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전해액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이제 매우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할수 있겠습니다. 자, 후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0.14 정도 되네요. 네, 현금 흐름이 그만큼 미뤄지고 있다. 이제 뭐그 정도로만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9,800억, 발행 주식수는 9,200만 주, 유동 주식수는 4,667만 주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매출액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2차전지 소재하고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 매출이 이제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법인의 이제 연말 영업 개시로 인해서 초기 비용 발생이 좀 증가했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이제 초기 비용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죠. 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유보율은 살짝 좀 아쉽지만 이제 국산화 이제 행렬에 따라서 국산화 물결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성의 어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인데요. 여기 이제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상향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요 저항선과 요 지지선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데, 지금 국면은, 여기 이제 있잖아요. 요 저항선. 요거 이제 터 여기 이제 못 뚫고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1선하고 이제 21선이 이제 지지를 받으면 좀더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후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이십니다. 요거를 이제 타고 이제 들어오면 가운데에 녹색 라이브 버튼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면 1월 4일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 리딩을 하셨던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월 22일인데 3월 22일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댓글로 리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시 40분에 벌써 이제 안내 말씀을 시작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 공지사항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상황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카톡 친구 혜택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예측 분석 자료 제공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3월 22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9시 1분에 현재 시간 9시 1분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리가 나오는 건뭐 진양산업, 뭐 GL팜텍 전부 다 1차 목표가 뭐 손절가 다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추천 매수가 2,200원 제시해드렸고, 매수가 대비 12% 상승했 라는 말씀과 함께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해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댓글을 통한 실시간 리딩을 이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